돌아왔어요. 또 한 번 제의를 건드렸다간 그땐 각오해야 될 거야. 아니 어디 감히 기자한테 이딴 협박질을. 기자? 쓰레기가 아니고 자기 여자한테 쓰레기 짓하는 것 같던데. 너 뇌 없어? 재수씨, 솔직히 이제 결혼 생각할 텐데 너랑 나랑 결혼 상대자라서 서로 조건이 너무 안 맞잖아. 우리 이쯤에서 확실하게 좀 내자. 이유 없이 비틀대는 것, 한 사람을 잊는다는 것. 나 뭐야? 하지마. 소담아, 너 원래 그렇게 몰상식한 캐릭터 아니잖아. 어? 야, 그 음식은 입으로 먹어야지. 어? 여기는 머리야, 내 머리. 어? 야. 씨. 아우. 이리 줘. 그래.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야, 흥분했어. 너는 사람이 사람 기다리는 게 몰상식인 거고, 사람 배신 때려놓고도 잘났다고 떠드는 외계인이니까. 네 입은 거기 달렸잖아. 아니야? 나는 네가 온 힘으로 버티는 기자 일에 혹시라도 방해될까 봐서 연락 없어도 냅둔 거고. 어쩌다 너무 힘들어서 투정 부리고 싶을 때도 그냥 혼자서 참고 버텼어. 난 그냥 진심을 다했다고. 사랑하니까. 근데 왜 나 혼자 쓰레기통이 돼서 네 추억까지 대신 벌어줘야 되는 건데? 나 혼자서 사랑한 거 아니잖아. 둘이 같이 했는데 왜? 사람 많이 탈 거예요. 대신 걸치고 있어요. 너의 하늘과 나의 하늘.
만나 떨어진 햇살에 함께 누워있기를 너의 마음이 내가 아니면 너의 행복을 빌 만큼 나는 그리 착하지가 않아서 내가 사실 너를 기다려서 그래 네가 없는 나는 고맙습니다. 의미 없어 너의 하늘과 나의 하늘이 만나 떨어진 햇살에 함께 누워있기를 너의 마음이 내가 아니면 너의 행복을 빌 만큼 나는 그리 착하지가 않아 너의 남은 눈빛으로 손을 내밀어 향수를 느껴 켜져버린 미래의 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난 그냥 진심을 다했다고 사랑하니까 만나 떨어진 햇살에 함께 누워 나 혼자서 사랑한 거 아니잖아 내가 아니면 둘이 같이 했는데 너의 행복을 빌 만큼 나는 그리 착하지가 않아 너의 하늘 나의 하늘이 너의 맘이 내가 아니면 나는 그리 착하지가 않아서 나는 그리 착하지가 않아 2년간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잠시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신혜수 씨가 드디어 오늘 컴백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의 컴백 시기가 조금 이른 것이 아니냐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많은데 어떠신가요? 너무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또 자숙하고 있는 동안에 당시 함께 활동했던 배우분들이 탑스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조금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재희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별의 그늘에서 신혜수 씨의 배역을 이어받아 연기한 후에 바로 탑스타 반열에 오르셨잖아요. 그 모습 보시면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장재희 씨 같은 경우엔 그냥 당시 저를 대신해서 급히 자리를 메꿔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때 최초 보도된 기사의 작성 배경에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신혜수 씨의 정신과 주치의셨던 분이 상담 내용을 측근한테 누설하는 바람에 기사가 쓰여져서 그 주치의도 당시 아마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셨죠? 어떻게 500일 기념일에 내가 여기서 이거 입고 이벤트까지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이 나쁜 놈! Thank you.
이젠 조금은 알 것 같은 아니 영원히 알 수 없을 눈물 오늘도 그 무게가 삶의 하루가 될 내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눈물을 훔칠 손길 뿐인 게 나의 기도 내 눈물로 어제 라운지에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샐러드 엎어버린 거 이소담 씨 아니었어요? 난요 진짜 찐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리지 좀 말고 진짜 얼굴로 좀 더 당당해져 보세요. 그건 마저 안 된다 해도 난 이게 전부인 너.